영성과 기도 찬미 예수님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만찬 때의 일이다. 악마가 이미 시몬 이스카리옷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당신 손에 내주셨다는 것을 또 당신이 하느님에게서 나왔다가 하느님께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식탁에서 일어나시어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들어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다. 그렇게 하여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자 베드로가 주님,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시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깨닫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아무런 목도 나누어 받지 못한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제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목욕을 한 이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팔아넘길 자를 알고 계셨다. 그래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다음 겉옷을 입으시고 다시 식탁에 앉으셔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깨닫겠느냐? 너희가 나를 스승님 또 주님 하고 부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나는 사실 그러하다.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걸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아침에 뭘 먹었는지, 뭐 점심에 뭘 먹었는지, 뭐 오늘 것까지는 기억할지 몰라도 며칠만 지나면 금방 까먹죠.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 집에 주교님이 오셨다. 그렇게 해서 식사를 한 끼 드시고 갔다 하면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특별한 체험이기 때문이죠. 쉽게 올 수 없는 분인데다가 와도 설마 우리 집 먹었나 싶은 분이 와서 드시니 그 기억이 고스란히 남는 겁니다. 그건 우리의 내면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특별한 분이 온다는 나의 내면의 생각이 그날의 기억을 생생하게 기억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뭐 그럴 수 있겠거니 할지도 모르겠지만 각자의 내면에 따른 주님의 생각에 따라서 그 경험이 전혀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은 시작하면서부터 유다 이야기를 합니다. 꺼림칙하게요. 하지만 왜 그러냐 하면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유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은 자신의 손아귀에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넘기고 싶으면 넘기고 말고 싶으면 말고 니깎게 뭐겠어? 그저 은돈 서른 양에 왔다 갔다 하는 존재일 뿐이지. 그리고는 지금 계속 그 계획을 품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주님 성 목요일, 성만찬 목요일은 미사의 생일입니다. 미사가 이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은 그 순간의 재현인 겁니다. 우리가 모두 같은 마음으로 미사에 오라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예수 따위야 뭐든 다른 것들을 더 중요시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마음 속에는 예수는 내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팔아넘길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소중한 것에 따라서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집에서 불이 났어요. 뭐부터 들고 나와야 되느냐?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걸 들고 나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다이아몬드 챙겨 나오다가 지 자식 타 죽고 있죠. 여러분들 집에 불 나면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챙길까요? 아니면 통장을 먼저 챙길까요? 생각해보면 재밌겠다, 그죠? 예전에 이런 실험 같은 걸 해봤단 말이에요. 청년들 피정할 때 종이 조각 세 개 주고 너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걸 적어라. 그리고는 이제 상황을 조성해 주는 겁니다. 아이고, 야야야야, 우리가 배에 타고 있는데 풍랑이 몰아친다. 지금 배에 무게를 좀 가볍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한 개씩 버려라. 뭐 버렸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버린 것들. 그중에 하느님, 예수님, 뭐 심지어는 부모님, 뭐 그래야 그거 들고 이제 나누기 하는 겁니다. 야, 왜 이걸 버렸을까? 당연하죠. 남은 것들이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신앙은 사실 제일 먼저 집어던져 버릴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내면의 가치를 차지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유다라는 이 인물과 나머지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갑자기 일어나서 시중처럼 발을 씻어주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난리가 나죠. 아니 어떻게 발을 씻어주십니까 주님? 씻어도 우리가 당신 발을 씻지 어떻게 당신이 우리 발을 씻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맞죠?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세상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어느 회사 CEO가 직원들 발 씻어줍니까? 어딜 가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차지한 직위만큼 존중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원하지 존경받기를 원하지 내가 그 밑에 수그리고 앉아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는 체험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요새는 흉내 낸다고 많이 하기도 해요. 어떤 때는. 예.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저를 사제라고 신부라고 부르잖아요. 영적인 아버지란 뜻입니다. 하지만 저는 솔직히 항상 묵상하는 게 이제 전례 담당 사제, 이제 원로 신부님들이라고 흔히 표현을 하죠. 사제 은퇴시키지 말고 어르신 신부님들을 여기 보내야 됩니다. 오늘 50주년 기념 행사였거든요. 두 분, 예? 강택규 신부님하고 한 분 제가 이름이 가물가물합니다. 그런 분들이 와서 이런 세종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고 내보다 나도 많은 저 신부님이 왜? 지금 제가 제일 젊잖아. 우리 다오이 빼고. 여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그렇기네.
뭐 저 정도 되는 신부마 씻을만 하지. 고 뽀독뽀독 씻어주 있어. 고 매매. 어 엄지발가락하고 다음 발가락 사이에 고 때 좀 많이 끼 있다고 좀 씻고 이칼 거 아닙니까? 그 사람 마음에 달린 거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쉽게 알러볼 수 있는 겁니다. 원한다면 얼마든지. 하지만 베드로는 항변합니다.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아요. 예, 그는 벌써 장가도 가 있단 말이에요. 자식도 있단 말입니다. 장모도 있고. 주님,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시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하는 일을 너는 깨닫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깨닫게 될 것이다. 지금 이 발을 씻는 행위 자체의 외적인 면모로는 이해를 도모하기 힘들겠지만 나중에는 깨닫는다. 사람이 뭔가를 이해한다, 깨닫는다 하는 건 실천, 실현화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예수님 말씀 모릅니까? 알죠? 원수를 사랑하라 들어봤죠? 깨닫습니까? 깨닫는다는 건 그걸 구체적으로 실천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실천하죠. 목숨을 바쳐 예수님을 만방의 사람에게 전하려고 온갖 고생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말뿐인 거죠. 생각뿐인 거고. 당신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그게 이제 요 단락 다음에 나오는 게 그 단락인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아직 실현화되지 않은 거죠. 그러나 일단 받기는 받아놔야 됩니다. 제 발은 절대로 못 씻습니다. 자, 이건 뭐예요? 베드로는 이미 한번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디냐면 타볼산에서의 거룩한 변모 때였어요. 그래서 하느님이 보다 못해서 구름 기둥 속에서 말을 건넸죠. 야, 베드로야, 제자들아. 너희가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야가 내 사랑하는 아한께, 지발 부탁인께 너희의 생각을 그에게 뒤집어 엎어 씌우려고 하지 말고 암만 초막을 집어야 그게 초막이지 어? 뭐 영적 궁궐이겠느냐? 그게 아니다. 예수님을 잡아다가 초막에 가다 놓고 꽁꽁 싸매려고 하지 말고 그가 이끌어 가려는 대로 한번 가봐라. 거기가 어디든 그게 맞는 길이다. 너희가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 순간에도 내 생각이 옳소. 나는 제자고 당신은 스승이고 그러니 당신은 내 발을 못 씻소. 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베드로가 공동체의 우두머리가 될 때 이제는 내가 짱인께 너희가 다 내 발 씻으라 할까 입니까? 맞죠? 사람은 그렇습니다. 왜 CEO가 되려고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 부리려고 하죠. 돈 벌려고 자기가 돈 땡기려고 하죠. 그 돈을 벌어다가 다시 농갈라 주려고 합니까? 그런 CEO가 됐습니까? 내가 암만 돈을 싣고 찾아봐도 없더라 그런 CEO는. 야, 이래 해도 주무시 있네. 할 말이 없다. 자, 이거 어찌 해야 되노? 그래요. 만약에 이 주교님이 뭐 했으면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아니다. 주교님은 더 졸립디다. 내 오늘 아침에 강론 들어보니 그렇대. 좀 졸립디다. 네. 그래요. 자,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아무런 목도 나누어 받지 못한다. 지금 이 세상의 구조도대로 위에서부터 그냥 아래로만 쭉쭉쭉쭉 내려가는 구조, 아래 사람은 무조건 위를 섬겨야만 하는 구조라면 너는 절대로 나와 함께 아무런 목도 나누어 받지 못한다. 왜? 이제부터 왜를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의 마음 속에는 이런 땅이 한 덩어리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한 예수님께서 주시려는 몫이라는 것은 거룩한 몫을 말합니다. 은총의 몫을 말하죠. 그러면 이 은총은 마음에 어떻게 심기느냐 하면 마음에 땅을 파야 됩니다. 마치 물이 얼마 전에 봄비가 내렸잖아요. 그죠? 정말 해갈을 하는 비가 내렸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아직 전라남도에는 많이 부족하다 하지만 우리의 내면 속이 온통 비닐로 뒤덮여 있다면 거기 어디에 비가 들어갑니까? 그러니 그 비닐을 뜯어 발기고 그 안에 고를 파 놓아야
비로소 비가 거기에 쌓이는 겁니다. 비는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똑같이 내리거든요. 하지만 그 비가 조금이라도 물망울이 맺히고 쌓이고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는 덮여있는 비닐, 우리가 저항하는 우리의 의지의 그 장막을 걷어내고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우리의 내면을 겸허하고 겸손하게 파들어가게 만들어야 비로소 빗방울이 거기에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은총이 우리의 내면에 작용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몫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방법이고요. 이해하셨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 땅을 어떻게 파느냐? 바로 스승이신 분이 나의 발을 씻음으로써 황송함을 느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질 수가 있나? 그러면 이 사람은 밖에 나가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겪어보지 않은 건 할 수가 없으니까요. 자, 중간에 이제 또 베드로는 참 이 적극적이에요. 베드로는 성격이 진짜 급해. 그래서 뭐 궁금한 거 못 참아. 막 바로 물어봐. 아이, 그럼, 이왕 발 씻는 거 다시까지 있어. 언제. 이미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하루하루를 걸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남은 일이라고는 세상에 딛고 있던 그 발에 묻은 세상의 먼지, 세상의 여러 가지, 세상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돈을 굴려야 되고 만져야 되고, 사람들, 세속적인 사람들과 뒤섞여 살다 보면 그들의 음담패설도 억지로 들어야 되고, 얼마 전에 청년이 내한테 와 그런 고민을 하나 털어놨습니다. 나는 정말 진짜 서른 살쯤 되는 청년인데 난 너무 걔가 훌륭하게 보이더라고. 뭘 고민하고 있는 줄 알아요?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환경 속에 다른 친구들이 툭하면 음담패설을 더 하고 더러운 환경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부님?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아들 모래밭에 놀고 나서 집에 들어올 때 어떻게 하노? 손 씻기면 된다. 노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게 답이 아니다. 놀고 나서 손 씻으면 된다. 마찬가지로 이미 몸은 깨끗합니다. 우리의 의지는 한껏 하늘을 향해서 드러높여지고 싶어하는 거예요. 하지만 피치 못하게 발을 땅에 딛고 있는 거죠. 모든 하느님의 자녀들은 상황이 이렇습니다. 언제든지 당신께서 허락하시는 순간 우리는 발을 씻고 하늘로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 발 씻음이 장례미사가 되겠죠. 하지만 몸을 늪지대 푹 잠그고 있는 사람은 암만 그 가톨릭 병원의 장례식장의 특 1호에다가 확, 국화를 막 주르륵 쌓아나가, 무슨 구청장, 무슨 지방법원장, 무슨 변호사, 그게 막 저 바깥까지 서 있어도 절대 못 돌아갑니다. 왜? 내면에서부터 벌써 잠겨들어 있기 때문이죠. 세속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억지스런 거짓된 이 신심은 더 적극적으로 실천합니다. 기도도 더 열심히 하는 척하고 뭐 단식이나 뭐 이런 것들도 더 적극적으로 하는 외양을 보이지만 바리사인은 그렇게 안 했습니까? 율법학자들은 그렇게 안 했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들은 이미 여기 잠겨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나마 해오던 착해 보이는 일 몇 가지만 자르면 밑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야들은 밑으로 떨어질 준비가 단단히 돼 있단 말입니다. 물풍선이란 말이에요. 물풍선. 꼭지진 손가락만 딱 넣어마 밑으로 훅 떨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하느님의 자녀들은 헬륨 등 풍선이란 말입니다. 손만 딱 넣어마 위로 마 당장 올라가는 기야. 목욕을 하니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다. 다 그렇지는 않다. 안타깝게도 믿음을 형성해내지 못하고 자신의 스승을 푼돈에 팔아넘기려는 그 내면을 품고 있는 이가 누군지 안다.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그걸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십니다. 그리고는 최종적으로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을 이제 성경적 표현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스승이라고 부른다. 나는 너희보다 뛰어난 존재. 맞다. 아닌 게 아니라 맞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하느님의 외아들이고 너희가 부르는 스승님, 제가 어제였죠.
유다는 스승님이라고 부르고 제자들은 주님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 둘의 차이를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미 제자들의 속내 속에 당신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도 알고 있는 겁니다. 저도 알겠죠? 많은 분들이 저를 주님 신부로서 사랑해 주시지만 아닌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다 똑같습니까? 그죠? 예. 누구는 그냥 스승입니다. 누구는 그냥 세상에서 좋은 얘기 해주는 사람 정도죠. 하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주님이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지만 적어도 스승이건 주님이건 학생들보다는 위잖아요. 근데 그런 이가 내려와서 그들의 발을 씻어준다면 그 발 씻음을 나에게 다시 돌려주는 게 아니라 보통 그렇죠. 제가 뭐 이렇게 어르신들 뭐 이래 주마. 그 다음 주 대마. 또 방문에 뭐 걸리띠. 아이고, 신부님한테 그냥 얻으면 안 된다 하면서 내한테 다 돌려주려고. 그래가 뭐 내 묵도 안 하는 떡을 막 두 개씩 세 개씩 갖다 놓으마. 그 냉동실에 있다가 고스란히 또 누구한테 각이나 아마 한 6개월 넘게 있다가 쓰레통 갑니다. 다시 돌려주라는 게 아니죠. 어쩌라는 거예요. 다른 일을 찾아서 나의 도움이 필요할 만한 이들을 찾아서 그것을 선물해 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행히 극하고 나서 티프잖아. 그죠? 죽음으로써 도망가잖아요. 죽음으로써도 모자라가지고 나중에는 승천까지 해버리잖아요. 너가 나한테 돌려줄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한테 다시 되돌림 받으려고 하는 짓들이 아니다. 그것은 너희가 이제는 발 씻어줄 사람들을 찾아서 씻어주라는 이야기죠.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